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5시리즈를 한 100대째 갖고 왔습니다. 이야, 5시리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나오냐? 아, 제가 5시리즈는 이제 뭐 시승기로 갖고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출연자가 있을 때만 갖고 나오죠. 5시리즈의 출연자가 나이가 투투. 송피디, 투투이면 얼마 받아야 되지? 투투 때 200원 받아? 어? 200원 받아. 어, 200원 받아야지. 사귄 지 22일 되면 200원씩 받아야지.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출연자의 나이가 22살. 그런데 월급이 60만 원. 아니, 60만 원에 이거 유지할 수 있어요? 5시리즈?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야. 절대 안 가능하죠.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5시리즈 차주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차 향기가 너무 좋은데? 대박이지? 차에 탔을 때 여자분들이 꼭 물어보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 헤트라스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고 고급진 패키지에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선물 받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향기, 발향, 디자인, 가격, 실용성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디퓨저계 타노스라고 할 수가 있지. 제 주변에는 차 좋아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이미 유명한 차량용 디퓨저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겠네. 차량과 되게 잘 어울리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이 디퓨저는 하나의 오브제로 차에서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도 톡톡히 해줘요. 보통 송풍구 방향제들 많이 쓰시는데 이 방향제는 향도 오래 안 가고 금방 사라지거든. 요즘 그래서 우드볼로 된 이런 디퓨저를 많이 써요. 이게 플라워샵하고 허그숍을 쓰고 있거든요. 플라워샵 같은 경우는 다른 꽃향 냄새 맡아보면 되게 막 인위적이고 멀미나는 냄새가 나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생화에 둘러싸인 느낌? 진짜 100이면 100. 여기 탄 여자분들, 남자분들 전부 다 와, 냄새 너무 좋다 그래요. 이 허그숍은 빨래했을 때 있잖아요. 은은하게 고급진 비누향이 나면서 아주 그냥 산뜻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차에 타면은 잿볼 아저씨 냄새 나는 줄 알았더니 향기로운 남자잖아. 이렇게 맞아요. 향기로운 남자예요. 나노패드까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접착도 잘 되고요. 뗄 때도 되게 쉽게 딱 떼어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50% 할인이라서 이 한 박스에 두 개 들은 게 9,900원. 이 한 개가 커피값밖에 안 돼. 대박이지 가격. 지인은 이거 6개 세트씩 사가지고 쟁여놓으면서 막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헤트라스 멀티 스프레이 같이 레이어드해서 쓰면 좋거든요. 탈취 효과도 있어서요. 급하게 냄새 없을 때. 그 향까지 되게 좋으니까 담배 냄새 같은 거 잡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평범한 드라이브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헤트라스 차량 디퓨저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22살에 네.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뭐 어떤 일을 하시길래? 아, 저는 이제 그 병사로. 네. 아, 병사요? 네. 정말 전투병사? 아니. 두두두두? 네, 그런 비슷한 거죠. 혹시 막 배틀그라운드 맨날 그 게임하는데 병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 아니죠. 아, 나 또 게임 매니아인 줄 알고. 어떤 병사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카투사라고. 카투사? 네. 그 영어 잘해야 들어간다는 그 군대요? 네. 아,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월급이 한 60 정도 돼요? 네, 월급 60. 60 조금 넘어요. 60 조금 넘어요? 네. 그런데 잠깐만, 나이도 22살에 월급이 60인데 5시리즈? 5시리즈? 이거 520D잖아요. 네, 맞아요. 야, 이거를 끌고 다닌다고? 잠깐만, 유지가 돼요? 되더라고요, 그게. 아, 겨우겨우 돼요? 네. 아, 근데 월급 60만원에 5시리즈를 끌려면 일단 기름값도 좀 보고 올 것 같은데. 네.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기름값은 3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 30만원 이상? 네.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게 이 네. 차를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네. 현금으로 다 일단 구매를 하셨고. 아, 형, 아버지가 사주셨고. 네, 보험료랑 내고. 나머지는 네. 너가 해라. 아, 알아서 네. 해라? 네. 잠깐만, 일단 저는 부모님이 사줬어. 그래, 오케이. 보험료 해줬어, 오케이. 그래도 60만 원은 이거 유지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기름값 한 달에 아까 30, 40 나간다고요? 네. 그럼 남는 돈이 한 돈 20이거든요? 네,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걸로 데이트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데이트 말 넘어가는 거 보니까 데이트는 안 하나 보네? 미군 친구들과 함께? 걔네들 안 봐요. 아, 안 봐요? 네. 아, 부대에서만 보고? 네. 아, 나오면 한국 친구들과 함께? 네, 그냥 친구들이랑. 아, 네. 근데 목소리에 살짝 그 유학생의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 네, 제가 대학이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에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애초에 영어를 또 잘하셨구나. 카푸어까지는 아닌데 또 월급 60에 이 차를 유지만 한다 그러면 또 완전 카푸어거든요. 모아놓은 돈 얼마예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야죠. 저축을 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요 그릴만 바꾸신 거예요, 따로? 네, 다 엄마 차로 봐가지고. 아, 왜 색깔이 네. 근데 이거 진짜 엄마 차 색깔이다. 네, 원래 이게 네.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끄시다가 제가 받은 거여가지고. 아, 네. 이거 딱 색깔을 보니까 뭔가 이제 엄마들이 좀 좋아하는 색이고 그나마 젊은 느낌 내겠다고 요 그릴만 바꿨어요. 네, 아, 요거 얼마 주고 바꿨어요? 그거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네. 뭐 사실 5시리즈 저도 옛날에 끌었었고 우리 송PD가 또 끌었었고 그래서 요건 뭐 디자인 뭐 설명할 거는 없어요. 이제는 좀 질린 디자인이긴 한데 22가 3시리즈도 아니고 4시리즈도 아니고 5시리즈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야 22살에 어떻게 5시리즈를 끌고 다니지? 20살 옛날에 5시리즈 끌던 분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부모님이 다 해줬었거든요. 유지비까지.
근데 월급 60만 원에 이거 유지하려면 보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요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름값을 30~40이나 낼 정도로 네. 이렇게 5시리즈가 타고 싶어요? 아버지의 첫 외제차도 5시리즈였어가지고 네. 되게 애정이 있는 그런 차고 BMW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월급이 뭐 네. 어째 군인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 적은데 돈 아깝지 네. 않아요 이거? 기름값 이렇게 쓰려면은? 아 근데 차를 좋아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부대에서 밥은 나오니까. 아 그렇죠. 밥값이 나갈 일이 없네. 네. 잠 재워줘, 밥 줘, 그죠? 네. 아 이게 다 되는구나. 야 이거 대박인데? 그러면은 진짜 차에 나갈 게 요거고 남는 돈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20에서 25 정도. 그걸로 이제. 아껴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개인적인 품 유지 막 옷도 좀 사야 되고 옷도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주말에 친구들 만나거나 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돈은 어떻게 해요? 옷 같은 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서 제 옷 같은 경우에 3년이 넘은 옷들도 꽤 있고. 아 네네. 네 그리고 차에만 진심이구나.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옷은 못 사 입어도 이제 풀스원샷은 넣어야 되는. 아 풀스원샷은 넣어야 되고. 네. 야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날 때는 네. 그냥 이제 너무 비싼데 안 가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제 나눠 쓰면 한 만 원 좀 넘게 나오니까 아, 다 같이 번에. 모여서 떡볶이 먹고 아, 뭐 그런... 팥빙수 떠먹고 네. 와 아직도 여러분 타니 술 한잔 하고 싶으면 다 같이 뿜빠이 양말 아, 속에서 5천 원씩 꺼내고 그럼 저축은 아예 못하겠네요? 저축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저축은 아예 할 수가 없고 네, 저축은 애초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차에는 들어간 돈이 아깝진 않고? 네 불소원샷은 기름 풀로 넣을 때마다 넣고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일단 제가 실내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네. 이야 이게 5시리즈의 블랙이다 보니까 아 더욱더 칙칙하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제가 사실 BMW 디자인에 질려있는 속이거든요. 아. 아주 질려있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밑에 이거 뭐예요? 발판 이거 뭐예요? 이거 거의 다 구겨놓고 타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앞으로 계속 밀려가서 네. 냅뒀어요. 근데 여기 막 휴지랑 물티슈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코픈 거예요? 아, 이게 좀 더러워서. 네. 잠깐만. 아, 코픈 건 아니고? 아, 다른 용도? 아, 그냥 뭐 손 닦고. 네. 아, 미군이니까 이렇게 서양 느낌? 아니, 뭐 그냥 손 닦은 거예요. 손만 닦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뭉태기로 갖고 다니는 모습 멋있네요. 역시 우리 젊은 청년. 젊은 청년들이여 힘을 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자리는 뭐 늘 봤던 거라 뒷좌석에도 사람 좀 태워요? 뒷좌석에는 가끔씩 친구 여러 명 데려다 줄 때만 태워요. 아, 이런데 옷이랑 이런 것도 자주 많이 갖고 다니고 하네요, 이렇게? 아, 네, 그거 네. 이제 운동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될 때 갈아입는. 갈아입는 용? 네. 좀 생각보다 정리를 좀 안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죠? 네. 좀 이렇게 원래부터 좀 이렇게 청소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 번에 정리를 확 해요. 아, 한 번에 네. 확 하는 스타일이고. 네. 5 시리즈 뒷좌석 추억 돋네요. 제가 항상 뭐라 했었거든요. 아 생각보다 너무 좁다. 네, 되게 좁아요. 아, 이 도시락도 다 있네.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인 친구들 있잖아요. 미군 동료들도 있고 네. 동료들은 22살에 이런 독일 차, 네. 딱 BMW 이런 거 끌고 다니면은 뭐라 그래요? 신기하게 봐요. 뭐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이 제가 이제 미국 유학생이기도 해서 네. 이제 외국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외국 애들은 남한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아, 우리나라처럼? 네, 우리나라는 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외국 애들은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아, 미국도 네. 카푸어란 개념이 있어요? 카푸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기 분족보다 훨씬 더 싼 차를 타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차에 그니까 미친 듯이 관심이 있진 않네요, 생각보다. 네. 좀 실용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네, 그래서 진짜 돈을 쓴다 해도 튜닝을 해서 타는 그런 게 문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22살이면 보통 친구들도 거의 차 없잖아요. 네. 거의 다 태워주고 그래요? 가끔 셔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와, 근데 진짜 정리를 안 하시네요? 네. 오, 대박이다. 나보다 정리 안 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보는데? 카투 사회도 거기서 막 각 잡고 이런 거 안 배워요? 막 이렇게 양말 접고, 이렇게 모포 접고 이런 거? 아, 배우죠. 아, 배워요? 네. 하지만 거기서만? 네. 아, 여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거 제 공간이니까. 아, 골프채도 하나가 있네? 네. 골프도 치세요? 호신용. 아, 그리고 요 돗자리는 뭐예요? 아, 이거는 바다나 한강 같은 데 가면 이제 쓰는 돗자리예요. 아, 거기 깔아서 이렇게 네. 거기서 술 한잔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헌팅도 좀 하고? 아. 어떻게 썸 타는 분은 계세요?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설마 외국인? 어? 나타샤? 아니요. 캐서린? 아니에요? 뭐예요? 한국 사람. 숙이? 아니요. 영희? 아니에요? 언제 고백할 거예요? 확신이 들면 더. 아, 확신이 들면? 그러다 제대하고 미국 확 가버리면 못 만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언제 갈진 모르니까. 아, 언제 갈지 그때까지는 네. 이제 썸을 좀 타다가 아슬아슬하게 숙인지 영희인지 빨리 좀 사귀어주세요. 곧 미국 가야 되니까 이 돗자리 깔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 그리고 와, 이제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미국 차가 먹어줘요? 독일 차가 더 먹어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대배기랑으로 알고 있어요. 아, 대배기랑? 네.
내비 같은 데 딱 보면은 네. 1200km 앞에서 좌회전 네. 계속 직진하다가 그죠? 그 정도로 직진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미국 차 하면은 좀 살짝 인식이 기름 많이 먹고 수리비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저는 독일 차도 거기 가면 우리나라 차 먹어주는지 궁금했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독일 차를 더 좋아하고 많이 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카푸어분들 보면 거의 다 독일 차거든요. 맞아요. 궁금한 게 우리 차주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다시 가서도 또 어떻게든 독일 차를 끌고 다닐 건지. 아 저는 조금 제가 몰기엔 좀 커서 네. 3시리즈 330i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330i? 네, 아니면 Q50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네. 아 일본 차 같은 거? 그 엔진이 좋아서 튜닝 네. 하려고. 근데 일단 22살이잖아요 그래도 네. 부모님이 이렇게 5시리즈 끌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뭘 안 해요? 그래도 차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뭐라 하시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좋은데 부러운데? 저는 진짜 꿈도 못 꿔. 전 이때 진짜 너무 버스만 타고 다녀가지고 아. 군용 트럭이랑 그런 것만 타고 다녔는데 야 부럽네. 그래도 저축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돈이 없긴 하네.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벌 때 그거는 아 많이 벌 때? 네. 아 오케이 알았어요. 어이 저가 이거 520D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진짜 뒷다리라고 할 만큼 시끄러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관리를 잘했나 봐요. 그 불스원샷 많이 넣어줘서. 아 불스원샷 거의 네. 그 광고 나오셨어요? 네? 불스원샷 광고 아. 나오셨어요? 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네요. 네.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건 뭔지 알아요? BMW하면 통풍시트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있네? 어 통풍시트가 있네요? 네. 어 뭐야 옵션 왜 이렇게 많아요? 헤드업 아니,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아 그리고 여러분 핸들이 전동이에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BM 차들 이런 거 다 빠졌거든요. 아 맞아요. 야 얘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산 거죠? 네. 이야 역시 여러분 520D의 모든 옵션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한 이게 저는 되게 달달거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연비도 대박이잖아요. 네. 이거 최대 연비 몇 가지 나와봤어요? 25.5까지 찍어 있어요. 25.5? 그럼 그 정도면 거의 진짜 그냥 발가락 냄새만 맡고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주유소를 거의 2주에 한 번 가겠네요? 그 정도로 네. 찍으면? 아 근데 많이 타서 일주일 반 정도면 받았나요? 아 일주일 반 정도면요? 네. 하도 많이 타서요? 네. 어 그리고 정말 관리가 좀 잘 돼 있다. 오 생각보다 이 조용하다. 이 5시리즈 520D 네. 이거 끌고 다니면서 좀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연비가 되게 좋고 네. 연비에 비해서 되게 잘 나가고 그리고 비록 힘이 세진 않지만 되게 차가 안정감 있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BMW 하면 일단 주행력이 대박이잖아요. 네. BMW의 그 지바디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BMW를 좋아하는구나. 네. 벤츠랑 뭐 아우디 이런 것보다 좋아요?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벤츠랑 아우디를. 아. 벤츠는 S클래스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우디는 왜 싫어해요? 이도저도 아니어서. 제가 이도저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싫어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장점은 진짜 그냥 연비랑, 아, 반도체 대란이 나오기 전에 차이기 때문에 이 풍부한 옵션들. 아, 너무 좋다. 없는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BMW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배 아파하겠네. 자, 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디젤이라가지고 마지막에 네. 좀 고속으로 올라가면 힘이 좀 많이 딸려요. 아 힘이 좀 많이 딸리고? 네. 그리고 실내에선 조용해도 밖에선 그래도 좀 살짝 딸딸딸딸 소리 나죠? 네 많이 나요. 그럴 때 좀 아쉽죠? 네. 살짝 쑥스러울 때도 좀 있고 딸딸딸딸딸 네. 이럴 때. 그렇죠. 근데 단점은 크게 없다? 일단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주행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가시면 다시 네. 어떤 전공이에요? 저는 빅데이터 쪽이에요. 아 빅데이터? 네. 큰 데이터? 네. 큰 자료? 네. 너무 한국식 해석이었나? 빅데이터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갖게 돼요 나중에? 저는 나중에 그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딴 다음에 아~ 투자은행 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금융 쪽? 네. 월스트리트 막 이런데? 네. 그런데 가면은 막 그 금융인들 막 걸어다니고 멋있게 하는 거기요? 네. 거기 들어간다고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살 생각이에요. 아 한국에서? 한국이 좋아서. 나중에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네. 월 얼마 정도 벌어요? 초봉이 2억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대 중반이요? 네. 거기다 막 인센티브도 있어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장난 아니네. 그거 몇 살 때 이룰 수 있어요? 저는 26살이 목표예요. 26살에 연봉 2억 얼마? 네. 2억 중반? 그게 목표예요. 저. 그게 목표예요? 네. 와, 그렇게 하면 그때 가면 진짜 포르쉐 타야겠네. 아, 파나메라를 타고 싶어요. 파나메라를? 네. 미래에 대단하신 분이 모셨고. 우리가 지금 군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했었네. 군발이라고. 내가 이따 갈 때 냉동 음식 몇 개 타주려고 그랬거든. PX 가서. 하,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월급 60만 원 받는 바리바리 군발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뭐 미국의 회계사? 회계사 자격증 딴 다음에 투자은행 쪽으로 연봉 2억 중반을 받아서 그때는 파나메라를 끌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때 내가 또 40대가 되어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어휴 저도 회계 좀 해주십시오 회계의 기도를 하고 이건 아니죠 미국식 농담이었는데 안 먹히네 맨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60만 원에 5시리즈를 끈다 그래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또 확실한 꿈이 있는 친구네 요즘에 저희 꿈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좀 마음이 뿌듯해요 반 카푸어 정도? 완전 카푸어는 아니지만 왜냐 꿈이 있는 카푸어는 반 카푸어다 네. 그리고 그때 다시 이제 파나메라를 끌고 나온다면 정말 격하게 환영을 하면서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 오늘 방송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같은 20대의 카푸어 분들이나 또 차를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차를 좋아하는 거는 정말 큰 행복이니까 파이팅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회계사가 돼서 같이 회계 기도를 합시다 네. 그만할게요 이상 챗볼이었습니다